안녕하세요. 윤혜님 해석 블랙박스 시간입니다. 오늘도 이제 블랙박스를 봐야 되는데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준비가 되셨나요? 늘 보는 거니까. 네, 뭐 자주 보는 거니까요. 네. 덤덤합니다 이제. 네. 저도 좀 덤덤한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. 자, 오늘부터 근데 뭐 네. 이렇게 좀 형 포맷을 바꾸기로 하지 않았어요? 어떻게요? 이제 우리 둘이서 블랙박스에 대한 분석을 하고 네. 정혜민 씨가 누구를 선임할 것인지 결정하는 방식으로. 뭐 건의가 들어왔나요?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. 재미를 위해서. 아 재미? 건의가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네. 영상을 보고 네. 두 분의 네. 변호사님께 여쭤본 다음에 저는 누구를 택할지 네. 재밌겠구만. 일단 영상부터 보시죠. 뒤쪽 블랙박스인가 봐요? 옆쪽 그 뒤 아, 내리는 문. 네. 네. 어머! 부딪혔네요 이미. 그죠? 아 지금 넘어지면서 머리도 지금 이 영상으로 봐서는 예. 이걸로만 봐서는 어떤 상황이었었는지를 잘 모르겠네요. 네, 이게 앞에 블랙박스가 지금 없기 때문에 네, 영상이 예. 없기 때문에 예. 이것만 보고 예.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예. 건널목은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렇다면 이 버스 기사님은 네. 저 사람이 안 보였을까요? 도저히 잘 이해가 잘 안 되네요. 지금 이 변호사님께서 네. 앞에 사정이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이유는 그걸 거예요. 무단횡단이었는지 아니면은 같은 그 방향에 있는 어떤 차로 위에 서 있던 어떤 침범하에 차로 위에 서 있던 보행자였는지 네. 그거에 따라서 과실기준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쨌든 저기 영상에 보이는 걸로는 네. 저기가 저 그 차도만 돼 있지 뭐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거든요. 인도가 따로 마련돼 있잖아요. 네. 네 그래서 일단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기가 뭐 이제 낮이긴 했으니까 뭐 어느 정도 나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못 봤으니까 저렇게 치지 않았겠어요? 네. 그러니까 보행 저 그 사람 보행자로 보이는데 보행자의 과실이 더 커 보이는 보행자의 과실이 좀 더 크다. 네, 네. 아 네. 근데 버스가 좀 빨랐나요? 어땠어요? 속도는 그렇게 빨라 보이진 않고요. 저 밑에 네. 영상에 보면 23km로 네. 돼 있어요. 아, 그런 것도 있나요? 네, 뭐 내비게이션에 따라서는 내비게이션은 블랙박스에 따라서는 네, 그 속도가 기재가 돼 있는 블랙박스가 있거든요. 저거는 23km로 돼 있는 것 같아요. 네. 예, 보통 이제 무단횡단 사고다. 그러니까 주간에 어떤 무단횡단 사고다 그러면은 뭐 7대 3 내지 6대 4 정도로 이제 그 운전자의 어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든지 전방 주시 태만이 좀 잡히죠. 그래서 네. 가해 차량으로 잡히고 실은 무단횡단이 아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버스 운전자의 책임이 훨씬 더 큽니다. 예, 이제 보행자가 실은 차로 위에 나와 있고 이 또 버스 대형 운전자 차량 그 운전자로서는 실은 시약보가 매우 용이한 편이거든요. 예, 다 이렇게 보니까. 예, 이런 부분에서 실은 뭐 후방 사고도 아니고 전방 그 측면 사고로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그렇게 많이 인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저 어느 부분부터 부딪혔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바퀴가 왼쪽 그러니까 바퀴 부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. 그렇다 그러면은 저 넘어지는 상황을 보면 앞에서 부딪힌 게 아니라 옆에서 부딪힌 것 같아요. 그러면 차가 지나간 다음에 보행자가 옆으로 들어가서 넘어졌다.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네. 맞습니다. 그럼 운전자가 네, 어떻게 네. 피합니까? 옆에서 맞습니다. 들어오는? 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. 지난번에 저희 그 소개해드렸던 그 옹방 영상이 있잖아요. 블랙박스 네. 오토바이로 이제 질주하셨던 그 보행자분 네. 오토바이 측면을 넘어뜨리셨던 그 블랙박스 기억나시죠? 기억 안 나세요? 네. 오토바이 어깨치기 어깨치기 했었던 보행자가 오토바이 막 이렇게 무단횡단으로 막 가다가 어깨치기 하는 하여튼 만약에 그런 영상처럼 버스 뭐 그 영상처럼 버스가 정상 주행 중이었는데 버스의 측면을 만약에 저 보행자가 들이받은 것이라면 실은 버스의 운전자였던 과실을 잡을 수는 없겠죠. 다만 이 사건이 만약에 무단횡단이라든지 아니면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차로 위에 있었던 사건이라면 이런 사건에서는 운전자의 어떤 과실이 훨씬 더 중하고요. 그 무단횡단도 아닌 그냥 차로 위에 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
한 2대 8 정도의 어떤 그런 버스 운전자의 과실 민사상 책임이 잡힐 수 있는 사건입니다. 자, 그래서 네. 저는 이 영상은 영상의 상태로 봤을 때는 버스의 옆쪽으로 저 보행자가 와서 부딪힌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보행자의 과실이 100%라고 생각합니다. 100%요?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실은 저 블랙박스 저 지금 영상은 그 버스 운전자의 그 바로 앞에 부착되어 있거든요. 이 충돌 즉시 바로 지금 보행자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는 분명히 버스 앞을 충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 아까 의견대로 2대 8 정도의 어떤 그 운전자의 과실이 8 정도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게 뭐 재밌어. 다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까요? 아니 한 번 될 것 같아요. 이게 처음엔 재밌을 것 같았는데 좀 어려운 시간이네요. 그리고 아유 저 청년이 어떨까 싶어서 지금 계속 걱정되셔가지고. 네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걸 누군가를 손을 드는 것도 참 뭐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도.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른 선택을 하시면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너희 둘 다 해고야. 이렇게 되면 되고요. 저는 그래도 좀 잘 보지 않고 있는 보행자의 잘못이 좀 크지 않을까 네,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일하시죠. 네. 저를 선택하셨군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와, 이렇게 하는 게 좀 마음은 그렇지만, 네, 아무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의견은 저희가 정확하게 이 영상만 가지고는 사고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혹시 저희가 상황을 오해해서 잘못된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니까 네.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네. 만약에 그런 다른 영상까지 좀 추가하셔가지고 심층적으로 좀 이거 또 한번 판단 받아보고 싶으시면 다른 영상도 좀 같이 제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요 혹시나 이렇게 교통사고 당하거나 아니면 내셨거나 이러면 정말 좀 고민이다.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보상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은요 유네니 해석 블랙박스로 자료 보내주십시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